네, 오늘은 이렇게 사슴뿔 사냥을 나왔는데요. 드디어 한 마리 하나 찾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그냥 좀 된 것 같네요. 그래서 하나 주워서 다행이네. 하나만 있지, 왜? 다른 쪽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. 네,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, 집에 있기가 심심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, 네, 사슴뿔 줍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렇게 하나를 주워서 다행이네요. 이건 흰꼬리 사슴뿔이네요. 근처에 하나 더 있을 텐데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. 레이크 활동이 상당히 많네요. 지금 이게 레이크 동입니다. 엘크도 여기는 서식하긴 서식하고 있네요. 지금 올 시즌 9월달에 엘크 시즌인데 그때 한번 활로 보호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도 있네요. 9월달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것은 사슴뿔똥이고요. 크기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. 네, 지금 이 나무 보이시나요? 네, 지금 이 나무는 사슴이 뿔을 갈아 놓은 겁니다. 뿔로. 간 지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. 오래 간 것 같은데. 껍질이 다 벗겨졌죠.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을 텐데 뿔이 한번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래도 사슴은 촬영은 못했지만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 6마리 정도 본 것 같습니다. 사슴들. 근데 촬영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힐링하면서 이렇게 산행도 하고 뿔도 줍고 사슴뿔도 줍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합니다. 여기도 엘크 똥이 있네요. 엘크가 많이 여기에 서식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나의 친구,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 친구네 농장인데 지금 친구는
지금 학교 갔고, 저는 나 혼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뿔도 주워서 참 기분은 좋네요. 그래도 내가 원하는 뿔은 아니네요. 지금 딱 보면 네 개짜리인데 뿔이 네 개짜리. 저는 원하는 게 다섯 개이면서 좀 큰 사이즈를 원했는데 너무 작네요. 그래도 한번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나무 위에 보시면은 까치 집인지 독수리 집인지 까마귀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멋지게 지어놨네요. 여기는 이 포인트는 사슴, 엘크. 아무래도 농장이다 보니까 여기는 트리 스탠드를 시즌에 설치해서 잡으면은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겠죠? 사슴, 디열 같은 거. 포인트는 참 좋네요. 동물들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. 한번 시즌 때 한 번쯤 여기를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총이 없어 아쉽네요. 오늘은 집에서 있기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이 집 근처 한 30분 거리인데요 나와서 그냥 이 뿔 사슴뿔 줍는 걸로 산책도 하면서 바람도 쐬고 자연 안에서 힐링하고 왔습니다. 네. 오늘은 이걸로 이번 영상 끝내고요. 다음에도 또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그래도 만족하고 뭐 여러 개 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산길을 혼자 걸으며 이런 거 주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오늘은 이거로 끝내고요. 네, 다음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